자, 안녕하세요. 유니드원의 문제 4번 제목입니다. 프로페서 헤드 센트 크래프트 포이즈리 제너레이팅 프로그램. 학생들, 한 교수가 시켰습니다. 학생들한테. 여기서 크래프트란 얘기는 이게 헤드가 사역동사여서 원형이 나오는데, 원형이 이제 정교하게 만들다. 동사로 쓰인 겁니다. 학생들을 정교하게 만들려고 무엇을? 시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하나를, 이제 컴퓨터 쪽이나 인공지능 쪽, 이제 학생들 아닌가 싶어요. 더 칠드론, 여기서는 더 칠드론이니까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되고 코딩 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이제 학생들 who feed the program verbs, adjectives and nouns, and the computer who combine them into line of poetry. 그럼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는 우드는 이제 그 과거의 습관적인 동작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학생들이 이제 집에 넣게 돼 있었고요. 이제 feed라는 얘기는 입력시킨다는 거예요. 인풋의 개념이다. 그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어. 여기서는 이제 사형식 동사로 보면 돼요. 얘네에게 이것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 그러면 verb나 이제 noun까지가 일이 들어간다 그러면 to the program.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동사와 형용사와 명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곧 하는 거죠. combined, 그것들을 결합하는 거죠. 그럼 them은 뭐냐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던 여기서 동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into line of poetry. 그래서 그것들을 결합해서 into는 결과가 되고 line은 여기서 시하는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line이라든가 대사도 되고 여기서는 한 구절의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poetry의 시를. 여기서 같은 포이트리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상 포임이라는 표현이 나아요. 포이트리 그럼 시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쓸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근데 단수 복수를 쓸 수 있는 것은 포임이라고 그래서 어떤 시에 하는 구절을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더 나았었다는 거죠. 포임이라는 거 포임스라든가 뭐 아무렇게 단수가 되건 복수가 되건.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Mad Wolf Hate Because Insane Wolf Skips. 미친,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단어 자체가 그러잖아요. 미친 늑대가 싫어합니다. 그럼 싫어한다 그러면 뒤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시는 문법적으로 완벽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럼 어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 그런 걸 감안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목적은 없어. 싫어한다. 목적이 없으면 자동차 정도로 이제 보고요. 이거 늑대가 참 내용 기하네. 그 싫어한다. 비고소 왜냐하면 insane wolf skips. 여기서 이것도 미친의 개념이에요. 여기 sane이라는 개념 원래 sane이라는 얘기는 제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sane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이다 하는 sane. sanity라는 것도 건강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sanitize 방역하다 소독하다 하는 것도 여기서 나와져요. 근데 이제 sane 그 제정신이 아닌 건강하지 않은 이 그러니까 미친으로 보세요. 미친 이 늑대가 스킵이란 빼먹기도 되지만 여기서는 껑충껑충 뛰는 거라고 보세요. 늑대는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껑충껑충 뛰는 거야. 늑대가 무슨 이래서 혹은 이제 ugly man loves 그 못생긴 사람 추하게 생긴 사람이 사랑합니다. because ugly dog hate 말 자체는 전혀 뭐 안 맞죠. 왜냐하면 이 추한 동물이 못생긴 개가 미워하니까 못생긴 사람이 사랑한다. 앞뒤 관계는 전혀 이놈은 뭐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 어찌됐건 간에 그 이 명사나 동사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조합되는 이 과정에 대한 얘기로 보면 돼.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초기 프로그램이겠죠. 초기 미숙한 The process of trying to get the program to work. 실제로 주어는 이놈이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인데 애쓰는 과정이에요. 뭐 하려고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get something to wor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이 이제 동사가 나왔다는 거죠. Lent student starting insight into language. 여기서 이제 빈칸으로 간다 치면은 이 부분이 빈칸이 돼요. 그리고 제목도 이 부분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변형을 하고 뭐하고 하면 대부분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약문을 써주고 여기서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럼 그 요약문에서 주제 제목 할 거 없이 다 끝납니다. 그 요약문을 순서까지 이제 맞춰서 쓰는 경우가 옛날에 제가 스카이드에서 문제 만들 때는 그랬다 하는 거고. 그래서 렌트는 준다, 빌려준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준다로 보세요. 학생들한테 놀라게 하는 그 놀라운 아우 인사이트는 통찰력이라는 얘기죠. 통찰력을 줍니다.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다 하는 거, 이 프로그램 짜는 것이. 이건 빈칸이라 하는 거죠. 제니라고, 어쩔지니 이 올드 걸. 그러니까 이제 대충 초등생 정도로 보면 되겠네. 초등학교 6학년? 그 얘가, 그러니까는, 16살, 13살 배기 애가, 어떤 애냐면, who had previously earned, 여기서는 had earned입니다. 지금 16살인데 그 이전 상황이 되니까, 13살 때, 대과거가 된다는 거죠. 걔가 이제 이전에는 얻었었는데, only mediocre grade. 여기서 mediocre는 평범하네요. 평범한, 그, 여기서 med라는 것이 중간이라는 개념이야, 중간. 그러니까 평범한 성적을 얻었었던 애인, 애인, 13살배기인 제니, 얘가 동사나 여기서 나오지. Came in one day, came in one day and announced. 하루는 들어와가지고 말을 했어야죠. 여기서 이제 말을 했다 하는 건데, announce라는 얘기는 발표하다 그러는데, 이제 이 딴에는 꼬맹이 했다 얘네는 아주 자랑스러워.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제가 말이에요! Now I know. 이제 알겠어요. Why we have noun samples? 뭔가 하는 발견했다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명사나 동사를 갖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어떻게 결합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he hadn't thought. 그 이전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대과거입니다. 과거가 된다는 것. 과거보다 더 이전인 거죠. 그녀가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문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pair of speech. 파일 오브 스피치는 이제 어떤 말의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배웠다 하는 거죠. 포기해서 이제 그 이 수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Without understanding them.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them은 뭐 grammar와 요거 뭐 이렇게 되겠죠. But 그렇지만 as Jamie struggled to get the program to work. 그렇지만 이 제니가 애를 쓰면서 썼을 때 썼기 때문에 로 보면 돼요. 썼기 때문에 뭐 그 프로그램 작동대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면 as Jenny 그 struggle에서 struggling으로 바로 간다 해도 상관이 없죠. as까지 없애버리고 she realized. 그녀는 깨달았어요. she had to classify words into category. 그녀가 뭐 해야 한다는 거. 여기서 같은 단어 배열이라는 걸 알겠죠. classify words into category. 그래서 단어라는 것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 그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동사는 동사대로 뭐 이런 식이 되죠. All the verbs in one bucket. 그러니까 모든 동사는 한 버킷 안에, 그리고 또 모든 그래서 그 명사는 또 다른 것에. 여기서 one another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the other가 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놔야 되니까. 앞에서 보면은 동사, 명사, 형용사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또 다른 곳에 이래야 되니까. 여기가 디아드가 되어버린다 치면 언어로 구성하는 요소는 뭐야? 그 명사하고 동사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Why else? Why else는 이건 otherwise로 고쳐도 돼요. 이렇게 고쳐도 되고 이것을 문장으로 쓰시오. 한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그러니까 부사절 if를 써서 이렇게 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같은 이렇게 했을 때는 뭐를 또 써야 되냐면은 시제를 맞춰야 돼. 시제. 시제를 고려해서 작문하시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일단 갑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다면 의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쓸 때는 이게 이제 소설용으로 나왔다 치면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써야 된다. 근데 그녀가 해야 했다. 이렇게 되잖아. 우선 가봅시다. 그러지 않았다면, the sentence, the computer spat out. 여기서는 관계되면 성형돼 있고요. spat out, spit out, 그러면 뱉어내잖아요. 컴퓨터가 뱉어내는 이 문장. 컴퓨터가 출력시킨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출력한다. 아웃풋 하는 그 문장들이 어쩔 것이다. 개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야 된다. wouldn't make sense. 그럼 여기서는 이 부분이 의미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의미로 간다 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맞지 않았을 것이다. 살이 맞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부분 여기가 사실상 뭐냐 하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야. 그럼 여기서 가정법, 여기서는 가정법, 지금 현재 시제죠. 네가 엊그저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리에 맞는 거야. 네가 그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었다면 지금 이 문장이 사리에 맞게 나오질 않아. 이건 현재란 말이야. 직설법으로 쓴다면. 그래서 이거를 쓴다 했을 때 여기 or else, other else라고 해서 이거를 가정절로 고쳐 쓴다 치면 어떻게 되냐면 시제가 혼합 가정이 돼. 그러니까는
if you. you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시로 보세요. 그냥 유가 되건. 뭐야? 그냥 시로 봅시다. 여기를. 그냥 if 시라 쳐. 예, 뭐 굳이 뭐 고쳐야 되나? 그냥 그 유라고 칩시다. 그냥 이게 유가 아니라 시. if 시. 예, 다시 쓸게요. if she had not 돼야 돼. had not classified 이렇게 나야 된다고. had not classified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점이 돼야 된다 하는 거야. 이건 혼합 과정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중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했네요. 그럼 학생들 대부분이 틀립니다. 여기서 그 가정법으로 쓰셔질 때 혼합과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갈 가능성이 우선 반이에요. 반. 그리고 또 심하게 나오면 어떻게 이 상태에서 가정법을 고친 상태에서 if가 없는 상태로 쓰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와? had she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had she not classified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딸린다 그러면 이걸 다 설명을 하고 갈지 말지 뭐 이런 식.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제가 진짜 수업을 한다 그러면 뭐 굳이 쓰지 않고 말로 그냥 그 바쁘면 말로 가요. 한두 시간이면 시험 범위 다 끝내요. 하루 이틀 딱 한두 시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생각을 해요. 이건 빈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빈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래마 써야 되니 became deeply meaningful. 이 그래마가 이제 문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갑자기 무척이나 meaningful 하게 됐다. 이건 이제 그 꼬맹이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의미가 있게 됐다. This produced another effect. 이것은 또 하나의 효과,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Jane began getting A's. 여기서는 all A, 모두 1등급 맞았다 하는 거죠. 언어 수업에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이 지금 10일입니다. 10일인데 그 이거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올리고 내일 이제 이 뒷부분은 올릴게요. 뭐 이제 물론 이건 날짜가 한참 지나서 보는 학생들이야 뭐 오늘 내일 차이는 없겠지만 제가 이걸 안 하다가 1, 2학년 거를 지금 10일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일째 지금 책 6가지에 대해서 시험 범위 1학기에 들어가시는 시험 범위는 거의 커버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달 안 하면은 책 전체가 끝날 수가 있어요. 한 달 그리고 부교재를 다른 부교재를 쓰는 친구들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이유죠. 우선 얘기를 하자면 뭐 이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늘었으면 한다 하는 거고 현재 그 성인과 이제 학생 비율이 이렇다. 근데 이것도 이제 24세 이상까지도 제가 학생으로 치니까 18세까지만 친다 치면 이건 7% 정도가 지금 되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늘어날 거라 보고요. 그 일단 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서초 소재 고교 강남 서초 이런데 이쪽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들을 보면은 대충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해놨다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저한테 욕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거기만 동네냐 뭐 제가 좋아하는 동네는 별로 아니에요. 참고로 학생들 열심히 공부시켜도 이쪽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공존의 논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현재 그래서 뭐 서울대니 연고대니 이쪽 보면은 30년 전부터 이쪽 그 강남 서초 송파 학생들이 대부분 장학을 했어요. 그건 3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사회 정의가 뭔지를 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는 현재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 특히나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 세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깨끗해지기가 앞으로는 더 힘들다 하는 것. 자, 어쨌든 그 외고 포함해서, 이거는 이제 제 자국과 관련해서 편의를 위해서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뒤로 갑니다.